광진구에서는 관리자 워크숍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간부 직원 70여 명이 동관리자 워크숍을 다녀온 데 대해 예산 편성과 집행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구의회에서 제기됐었죠. 구청 측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납득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이 구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광진구의회 구정질문 시간에 이경호 의원은 광진구 간부 직원들이 지난해 말 다녀온 동관리자 워크숍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잘못됐다며 지적했습니다. 동관리자 워크숍은 예산 항목 중 행사 운영비를 사용했는데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행사 운영비를 워크숍 경비 용도로 편성 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행사 운영비를 광진구청의 관리자 워크숍 예산으로 전용 집행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워크숍 경비로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에 어긴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단상에 오른 김성각 구청장은 먼저 지난해 말 진행한 동관리자 워크숍은 구정발전과 자치회 간 활성화라는 발전적인 취지로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집행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주민센터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작년 2018년 11월에 진행한 동관리자 워크숍은 자치회 간 활성화 및 광진구 구정 방향과 철학을 공유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행사 운영비는 공무원의 워크숍 경비로 집행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공과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의거 행사 운영비를 산관리비로 전용하여 규정에 맞게 집행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행안부에 확인한 결과 광진구가 행사 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해 사용한 것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경호 의원은 사무관리비로 전용된 행사관리비는 자치회 간 운영 목적의 예산이었다며 주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이 공무원들을 위해 쓰인 것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짚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V로드 뉴스 임세혁입니다.